갑습니다 오늘 이제 다만 혈맥론. 아, 제가 이거 이교제를 페이지를 없이 하다 보니까 번거롭게 해 드려 송구합니다. 2번 그 중간 부분인데요. 지난번 했던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불할 것도 없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불할 것도 없다. 부처는 경을 읽지 않으며, 부처는 계를 지키지 않으며, 그렇다고 부처가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키고 범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선악을 짓지도 않는다. 어,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불할 것이 없다. 음, 부처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 가지고 있으면 가진 내가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둘로 나뉠 것 없이 그냥 부처기 때문에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불할 필요는 없죠. 부처가 부처한테 예불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이제 진실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어, 현실은 전부 다 이제 방편으로 모양의 물질의 세계에서 방편으로 하는 말이니까 현실에서는 이제. 어, 그냥, 예불도 하고, 예를 갖추고, 염불도 하고, 다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법계, 사법계, 이런 말이 이제, 뭐 법화경 같은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본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여기 있는 형상의 부처에게 예불한다는, 꼭 다, 다를 것이 없는데, 와서 예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치적으로 본다면, 진실의입각에서 본다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이 부처인데, 절을 받고 있는 것도 부처고, 절을 하고 있는 것도 부처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불할 것도 없다. 이 부처를 염불하는 그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를 염불한다.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그럴 필요가 없죠. 부처는 경을 읽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가 한 말을 뭐하러 그렇게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읽겠어요? 또 개를 지키지 않아요, 부처는. 그 읽을 수 일대쪽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개가 되는데, 따로 지켜야 할 개가 있고, 범하면 안 돼야 될 개가 있다?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계율은 방편일 뿐이죠, 그죠? 방편일 뿐이라서 이 법계, 이치적으로 보면은 계율을, 부처가 계율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상계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그래, 현상계의 측면에서는, 현실 세계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처지만 부처에게 예불을 하고, 우리가 부처지만 마음을 가지고 염불도 하고, 부처는 경을 읽을 필요 없지만 우리는 경전도 독성하고 부처는 계를 지키지 않지만 계율을 지킨단 말이죠 이 이법계와 사법계를 이제 잘 이제 중도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와 사가 무해해야 뭐 된다 하는 게 이법계만 에 치우쳐서 현실 세계를 완전히 뭐 막행막식하면서. 난 내가 부처니까 절에 가서 절도 안 한다. 하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래서도 안 되고, 계율도 지킬 것 없다. 하고, 막 계율도 안 지키고, 막 그냥 막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 도덕, 법률도 지키지 않고, 절에서 지켜야 할 어떤 계율이나, 어떤, 그 이런 어떤 인연관계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당연히 안 되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 입법계에서는 진리에서는 진리에서는 그렇게 나눌게 없다는 것을 분명한 안목으로써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현실에서야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우대해 드리고 또 절에 먼저 온 사람들을 선배로서 존중해주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좌선도 하고, 또 심지어 뭐 기도도 하고, 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고, 어떤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그 기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욕할 필요만은 또 없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법계와 사법계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아, 이, 이 진리가, 이치가, 원래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아, 이제부터 나 함부로 할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 기도, 기복에 매여 있느냐? 하,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졸업했다. 하면서 이제 우월감을 느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지만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이 근본법을 딱 들으면, 아, 이게 진짜 진실로 법이구나 하고, 눈이 확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책한 권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그냥 인생이 확 달라진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 틈틈이 사모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벗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그때 기억이에요. 저도 100%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10명에게 나눠주면 8명은 나처럼 반응할 것이다. 나처럼 이걸 보고 삶이 완전 환희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고 줬는데, 열, 열명 중에 여덟 명이 아니라, 두 명도 아니라,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저와, 모르겠어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뭐, 낫다 오라 이런 얘기 가 아니라, 제가 맞았던 그 코드의 그 책이,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죠. 다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 너희들 수준 낮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더란 말이죠. 욕구 낳고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 그게 더 높은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나는 법을 법을 알았다 하면서 막 법에 대한 이 법계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법계에 대해서 다 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쓸어버려요. 예의 범절도 안 지키고 니나 부처 나도 부처 다 부처인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지만 충분히 익어가지고 푹 익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오히려 다시 현실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야 되듯이 어떤 정신적인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깨달음 이런 것, 지금 내가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무슨 깨달음이냐? 내가 지금 병 나서 죽을 것 같은데, 공황장애가 와서 지금 막 혼란스러운데, 무슨 깨달음이냐? 이런 사람이 많죠.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꼭 그들을 우리가 무시, 내가 좀 법을 좀 알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할, 무시한다면 그건 전혀 법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지금 기복 이 수준이 낮다 높다라는 게 허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어 둘로 나눠 보는 거잖아요. 그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그 뭘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부처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 내가 부처인지 모를 뿐이지 순도 100% 나와 똑같은 부처를 그들도 하, 부초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초가 아니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수준 낮다고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수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겉으로는 차별하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어떤 높다, 낮다, 이런 차별을 가져서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안목이 확실한 거죠, 안목이.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진 않지만, 무시하진 않지만, 그걸 또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그러나 뭐또 그걸 할 일이 있으면, 그걸 굳이 안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도반 따라서, 도반이 좋아서, 도반 따라서, 도반이, 야, 어디 저, 어디 지장 기도하는 도량이 있는데 참 좋다. 같이 가자. 도반이 좋으니까, 도반이 같이 가자, 래니 도반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죠.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제 선을 공부한다는 막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반따라 지장도량을 갔더니, 네, 무슨 지장부사 연불만 하고, 지장경 하면서 뭐, 뭐,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잘하려면은 복을 져야 된다 하고, 천도제를 해야 한다 하고, 그래서 막 지장부사 연불만 하고 이러더라. 그럼, 그걸 하면서, 막, 내가 이런 건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정부서연구라는게 왜, 뭐가 문제예요? 그걸 쫓아가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인연이 된다면, 아니, 구글책을 읽는 것도 공부인데, 지장경을 읽는 게왜 공부가 안 되겠어요? 모든 것이, 내가, 겉에 드러난 행위가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내 안에서 차별심이 없이 한다면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이 전부 다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뜻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죠.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시 예불를안 하면 불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새벽 예불를 매일 나갔어요. 그리고 새벽 예불를 나가면 나에게 뭔가 엄청난 어떤 복이 주어질 것 같고, 내가 뭔가 느낌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니까 뭔가, 크, 이렇게 깨어있는 것 같고, 요즘에 뭐, 미라클, 모닝,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니까 내가 더 성스러워진 것 같고, 하루가 더막 깔끔한 것 같고, 뭔가 부처님께서 나를 가호해 주실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예를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부처님께 좀 의지하는 마음이 들죠? 그 예불에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내가 갑자기 직장에서 일이 많아져가지고, 매일 막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밤을 어떨 땐셀 때도 있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몸이 막 충이 나서, 몸이 너무 힘들어질 정도로 지금 막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새벽 예부를 안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에서 승승장구 하는 것도, 새벽 예부를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 때문에, 새벽예보를 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다. 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 몸이 축나서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꾸역꾸역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가서 새벽예보를 참석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또 사로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집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스러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야만 부처님께서 나를 사랑해줄 것 같고, 나를 돌봐주실 것 같고, 나는 그 부처님의 가피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이 어찌보면, 어찌보면 어찌 되게 수준 낮은 얘기죠. 근데 이런 데 걸려있는 사람들이 실제 많으니까. 이런 거에 골, 걸린다니까요?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입을 가는 게 그게 올바른 사람이겠어요? 아, 몸부터 챙겨야죠. 푹 쉬어야죠. 어잠 자야죠. 그걸 부처님도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예불 아닐까요? 어쩌면 애들이 갓난아기가 막 아빠랑 놀아달라 했는데 엄마가 당신네 애좀 봐줘 이러는데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부처님한테 예불 하는 게더 중요해 하고 뿌리치고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피곤해가지고. 예불하고 예불하기 위해서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나 빨리 자야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 그런다면 그게 예불이겠어요? 살아있는 아기 그 부처에게 아내 부처에게 이, 이 얘도 병날 수 있잖아요. 얘를 건강하게 이 부처님을 착하시봉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 관념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이런 이게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성스러운 새벽 예보를 하고 안 하고의 성스러운 뭔가가 결정적으로 깃들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딱 맞다니까요. 그 우리 저 조사 스님 인도에 있는 그... 그 사에다 조선가 그 조사 스님 말에 그 조사 스님이 어떤 보니까 다 근기가 되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이제 어른 스님이에요. 모든 스님들이 이분을 큰 스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났는데 당신 너희들 스승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스승은 철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철저하게 하루종일 기도 염불 기도 열심히 하고 늘 좌선하고 풀만 먹고 정말 아주 청정한 범행을 닦으면서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 조사스님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은건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걸 도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우리 스승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막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스승한테 가서 일로 바쳤어요. 근데 그 스승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인이다. 구그 그 사람을 쫓아가서 배워가지고 그 사람의 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 조사 스님이, 이 제자들이 막 험담하면서 우리 스승처럼 이렇게 청정범행을 닦는데 어찌 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스승이 이렇게 철저하게 사시는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나는 철저하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막 집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굳이 안 하지도 않는다. 앉아 가지고 자선해야 된다라고 막 철저하게 고집하지도 않지만 막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 그냥 게으르게 노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그막막 막 풀만 먹고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행막식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단 을 말이죠. 이게 중도예요. 아무리 좋은 거에도 아무리 옳은 거에도 걸려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집착해 버리면 어떤 특정한 행위가 어떻게 그 행위 자체에 성스러움이 깃들 수 있겠어요? 마음의 성스러움이 있는 거지 예불하는 그 행위 자체에 성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천배를 한다고 무조건 다 성스러우실까요? 사람 막 죽인 범죄자가 죽이고 나서 괜히 찜찜하니까 천배했으면 그러면 그 죽였던 죄가 다 사라질까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저라는 행위 이 자체의 청정함이, 이, 이 행위 자체의 청정함이 깃들어 있을까요? 이 행위 자체의 어떤 수행력이 깃들어 있을까요? 앉아있는 그 자체의 어떤 법이 들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절한다고 무조건 청정함? 이런 게 있겠어요? 절하면 그 인간 응부에 따라서 절을 많이 하면 몸은 좋아지겠죠. 다리는 튼튼해지겠죠. 혹은 절을 계속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천배, 만배 하면 무릎 나가요. 무릎 병납니다. 진짜로. 그건 인간 응부예요그 사람이 기존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갑자기 절을 많이 하면 그 신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러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감각하면 진짜 웃기는 일이죠. 아무리 내가 무릎이 아파도 3,000배를 하는 게 무조건 신심 있는 거야. 그건 무조건 옳은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너가 신심이 있다면 버텨가지고라도 무조건 3,000배를 맞춰야지. 그게 신심이지. 무릎 아프다고 안 하는 건 그건 신심 없는 사람이야를 100% 믿었어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무릎 너무 아파가지고 못하면 신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욕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냔 말이에요. 삼천배 하는 게 중요한가요? 삼천배 하면서 온갖 본별하고 망상하고 계산이 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절을 하고 나면 어떤 공덕에 나에게 깃들겠지 하고 욕심이나 부리고. 그 분별망상 속에 절을 하고 있었다면 그냥 다리 운동밖에 안 되죠. 좌선을 아무리 오래 해도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망상 부리고 있었다면, 그뭔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좌선 안 했어도,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서, 오비구도 그랬고요, 사립을 못 건년, 사립을 못 건년의 2,250명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섭 존자 뭐. 법문 듣다 그냥 깨달았어요. 참선 안 했는데, 좌선 안 했어요. 연불도 안 했고, 독경도 안 했고, 예불도 안 했어요. 좋은 스승 만나서 깨달았어요. 이게 어찌 보면 좀, 어이 인과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 부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도 이것도 참.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복이 없어서.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없는 시대. 태어나보니 또 부처님이 없는 시대 그래서 하, 내 소망은 부처님 계시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 본문 듣기를 소망합니다 발언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절절하게 경전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혈맥론에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시급히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나와요 부처님도 스승을 만나는 게 깨달음의 반이 아니라 깨달음의 전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스승 만나서 그 옆에 이렇게, 그 옆에서 하여간 내가 죽든 살든 거기 옆에 보면 듣는 거예요. 그건 뭐 노력할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복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본인이 깨달을 수도 있단 말이죠. 삼천대 안 해도, 좌선 안 해도. 근데 이제 그런 스승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내 어떤 복이 있느냐, 또내 안목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 스승이 있어도 내 안목이 없으면 여전히 욕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바른 법을 설하면 다 욕했으니까요. 다 욕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편 얘기하면은 찬, 찬탄했어요. 야 기도해야 돼 이러면은 맞다고 맞다고 하고 뭔가 막 아는 척하면은 막, 도를, 도수를 부리는 척 하고, 내가 미래를 아는 척 하고, 당신의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뭐저 하늘에 있는 천신과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온갖 그 중생을 현혹시키는, 속된 말로, 후리는 그 기술들이 난무합니다. 이 영성계, 종교계의 중생들을 현혹시키는 기술들이 본인들이 그 기술 쓰면서도 본인이 지가 삿대다는 걸 알면서 쓰는 사람이 허다하다니까요. 본인이 그걸 모르고서도 본인이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진짜 어리석은, 구제가 안되막 어리석은 사람이고 본인이 안다니까요. 본인이 삿대다는 걸 본인이 알고 그 짓을 한다니까요. 왜돈 되니까. 이게 중생들이 속, 속으니까 속으면서 나한테 갖다 바치니까 왜 그런 나쁜 짓을 할까요? 원래 그래요 돈이면 뭐라도 다 바쳐요 이 중생의 속성이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권력 때문에 돈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세, 교황님들 중에도 보면, 오죽했으면 나중에, 교황을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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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세는 모르겠는데, 너무 교황에 분노를 해가지고, 아니어도 너무 아닌, 그런, 그런 일을 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최악이 이렇게 뭐 면죄부 팔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 거기만 그쪽 종교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 되면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더 옳다 그건 믿음이 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여러분 진짜 불교는요, 어, 영어며,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불법을 딱 들려주면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반발해요, 반발. 반박 반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떠나서 얘기인데, 옛날에 모절에, 큰절에 갔을 때, 이 법문을 하면서 하도 기복적인 기도 이런 것만을 하던 분들이 많아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하면서 기도 기복 그게 거기에만 지금까지 몇십 년 해왔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복이 주어집니까? 저래서 기도한다고 내가 뭐 만사형통 됩니까? 돈 벌고 뭐병 낫고 뭐 다100% 된다.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진실한 말 아닙니까? 그래가 불교 부처님 가르친 그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깨달아서 자기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에서 소멸되는 거지. 화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고 강력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저한테 별 얘기를 안 하시다가 나중에 시간 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와 스님 처음 왔을 때 진짜 신도님들 사이에 반발이 많았었다고. 뒤에서 욕한 사람이 엄청 많았었다고 본인들도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스님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그런 거그 기복을 지금까지 막 기도하면 된다고 했던 분들은 다 틀리고 자기만 맞다는 얘기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반발이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막 불만이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어요, 저도 뒤늦게. 그런 줄 알았으면 조금 살살 할 걸. <laughs>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데 한 6개월이 걸리더란 말이죠. 듣고 욕한다니까요. 듣고 욕하기, 그게 정상이죠, 어찌 보면. 듣고 욕할 수 있어요. 그분들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안목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공부 안목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만큼 어떤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른 법을 전하는 절은 절 마당에 풀이 한층 온다고,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기도하면 다 된다. 근데 막 부적 써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면 다 된다. 이거 얼마에 팔고, 뭐, 어디, 우리 절 뒤에 나오는 저 약수 저거는 그냥 약수가 아니다. 막 물통에 받아서 저래도 부처님전에 올려놓고 이거 싸다 이거 1 0만 원에 사가지고 가서 새벽에 딱 기도하고 먹어라 이러면 병 낫는다. 예를 들어 이게도 더 쉽고 더 좋아한단 말이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거 의지해 가지고 다 낫는다 이래버리면 부적 써주고 막 이런 걸 한다면 좀더 이제 낮은 수준의 방편이고 이제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다면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갈고 닦으면 된다. 열심히 갈고 닦을수록 더잘 된다. 네가안된 거는 기도가 부족해서다. 자력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막 뭔가 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의 종교였잖아요. 기복의 종교를 하다가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수행의 종교로 바뀌어가지고 수행 열심히 합니다. 거기도 계급이 나뉘어져요.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못 하는 사람. 제가 학교 다닐 때 수련대를 갔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종교적인 우월감 같은 거가 제가 있었어요. 내가 학생들 중에 제일 종교적으로 뛰어나, 이런 망상이 있었어요. 근데 수련대를 갔는데, 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오래 했었어요. 태권도는 항상 오른발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척추가 이렇게,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참선을 오래 못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으면 막 여기 허리나 척추가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한의사에게 저를 데리고 와서 보더니 그 한의사 분이 되게 심플하게 저보고 거울 보고 딱쓰라고 하더니 탁 보면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보세요 하는데 이게 탁확인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완전 이게 뒤틀려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래 앉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래 앉아 있는 게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저보다 신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저 앞에 앉아있고 수련대를 하는데, 수련대 해봐야 맨날 참선만 하는데, 저 앞에 앉아있고 저는 뒤쪽에 앉아있었는데, 와, 그때 그 충격과 그 비참함과, 이 친구가 한번 딱 앉으면 허리를 꼿꼿이 앉은 상태에서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전 뒤에서 허리가 끊어져서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다리를막2층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끝끝내 버티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발을 한번 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바꾸고 했는데도 얘는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와 그때 그 비참함 내가 쟤보다 못하구나. 그게, 그게 공부의 전문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막, 밥 먹듯이 천배, 삼천배 하는 사람들은, 와, 아주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단계를 이제 또 거쳐 간단 말이죠.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냥 수행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수행 많이 시키는 게최고고 그런 사람들한테 수행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저 중놈이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처음엔 이제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사람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다라고만 자꾸 하니까 이제 그거는 교정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 하, 이 근본법이 최고야, 선이 최고야, 기복이나 수행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또 마음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또 깨주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주법. 어디도 머물러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다. 이렇게 할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가 내 안목을 키우고 내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으로 쓸지언정, 그걸 쓰고 버려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아주 참 많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요. 딱 근원에서는. 당연히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할 것도 없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에게 연불할 것도 없죠. 그럼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면 거룩하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거기 걸리지 않는다면. 걸림없이 할수 있다면.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아니, 저 플라스틱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보다, 아니, 절에 가서 예불은 잘하는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 못하고, 자식한테 못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는 아상을 가지고 사람들 막 깔아뭉개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부처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불은 뭐예요? 예, 부처님께 들예부처 머리 조아린다는 건 예불을 하는 걸 통해서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내 아상을, 내가 잘났다는 아상을 탁 굽히는 거거든요. 나라는 거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를. <laughs> 내가 잘났다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나는 잘났다 하는 그상왜 아상을 타파하는게 불교에서 깨달음의 지름길이니까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방편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가 전도가 돼가지고 부처님께 예불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자기는 영적인 우월감에 시달리면서 아 너희들은 나보다 수준이 낮아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깔아 뭉개고 있다거나, 심지어 내가 내 자성을 확인했다, 견성했다, 이래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불을할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부처에게도 예 예불을 못하면서, 형상 있는 부처에만 예불를 한다면, 그건 금강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형상의 부처님께 예불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또 당연히 형상에 계신 부처님께 예불할 건 하고 다 하면서도 그 본뜻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이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제함이 있는 거예요. 하면 해서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꺼리 깨림직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불을 해야지만 예불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불이죠. 내가 부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명한 한 명이 다 부처님인데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상호 아름답게 소통을 하고 할수 있다면 그것이 존중이죠. 그게 예불이에요. 무엇이든 부처로서 볼수 있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탁이 이 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온 이 당초에 딱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다 연불이에요. 똥도 연불이에요. 말은 똥막대기가 부처란 말이에요. 뭐, 임제 온문 스님 이런 분들은, 저 돼지 우리에 돼지를 묶는, 소를 묶는 말뚝이 부처고, 보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엇 하나 부처 아니고 보살 아닌 게 없단 말이죠. 진리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예불과 예불 아닌 것이 따로 따로 없어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따로 없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다연불이 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을 이것만 붙여야겠어요? 말은 똥막대기 이것도 붙였는데? 그러니까 숭산스님께서 외국인 제자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발음이 잘안 됩니다, 우리 외국인들은. 관세음보살 발음이 안 되는데, 하여 발음 잘 되는 건뭐좀 다른 거 없나요? 근데 뭘 잘하냐? 뭐 그냥 우리나라 말 다른 거다 잘합니다. 한국 사람도 알고 외국인들도 잘 아는 말 중에 뭘 잘하냐? 아,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거는 다 알잖아요. 너는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지 말고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연불해라. 그것도 연불이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코카콜라가 연불이라니까요. 나무 암이 탑을 반복해서 하는 것과 코카콜라 반복해서 하는 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말의 내용을 쫓아가면 다르지만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연불이거든요.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를게 없잖아요. 코카콜라 이게 붙여줘. 관세보살 이것만 부처가 아니라 그래서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염불 예불할 것도 없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불할 것도 없다. 부처는 경을 읽지 않으며 부처는 계를 지키지 않으며 그렇다고 부처가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억지로 계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까 그 조사 스님처럼 나는 억지로 계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개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개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다른 종교는 제가 다른 종교 만나보니까 저도 그걸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 그 개율이 절대적이 돼요.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러면 은 술을 입에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자마자 개를 범한 거예요. 대자마자 내가 악을 지은 거예요. 내가 악행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선과 악에서 악을 택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악인이 돼 버린 거예요. 맥주 한 잔을 마시자마자 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실질적인 악이니까 고정적인 악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러면 과일을 과일주를가 발효돼가지고 술이 되면 발효되기 전과 발효되기 후, 발효되기 전은 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효되기 전엔 먹어도 죄가 안 되는데, 발효되고 나면 먹으면 죄가 돼요. 그럼 발효될락 말락 하는 그때 먹으면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절대 진실이면 음식 먹는데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실제로 그렇대요. 그 성직자분들도 뭐 대충 한 천원 밑으로는 기도 안 하고 먹고 천원 이로는 기도하고 먹는다. 이게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뭘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대충 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들도 어쩔 수 없어요. 대충 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절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고 먹는 게 죄가 되면은. 아니, 사탕 하나 먹어도 기도하면서 먹어야죠. 절대 죄라면. 그게 모이면 큰 죄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절대일 수가 없는 거죠.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교는, 불교의 계율은 다른 점이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권유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율을 알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스님들이 다들 뭐라 그래요? 계율을 다 여법하게 주고 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 계율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계율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할줄 아는 사람은 한, 하나의 치우친 거다. 계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계율에서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중도의 길이에요.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막행막식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멋대로, 그냥 네 입맛대로 지키든 말든 마음대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걸리지 말란 것이지. 그계유를 방편으로, 방편으로 삼아. 마치 밀림에 가면 참, 참선하려고 앉아 있어도 막 주변에 독사가 들 끓거나, 사자 호랑이가 막 나를 잡아먹으러 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울타리가 딱 쳐져 있으면, 집이 딱 하나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 안으로 나를 해꼬지할 만한 다른 짐승들이 안 들어오면, 내가 평화롭게 앉아서 참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그것과도 같은 게 계율이에요. 도움을 준단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게 절대라고 할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게을, 내가 개율을 지켜야 되지만, 나중에는 개율이 나를 따라온다. 개율은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 이야기들 보면 어때요? 정말 자유자재하게 사시죠. 뭐 근세에 무슨 춘성 스님 같은 분도 저, 의정부 저, 뭐저 도봉산 이런 데 계시다가 늘 산을 내려와가지고, 시장통에 가서 국밥 달라내가지고 막걸리하고 같이 먹으면서 시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교화를 했다는 거죠. 오녀 스님도 표지박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장통에서 대한 스님과 함께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사서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교화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계율을 어긴 삿된 스님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없단 말이에요. 판단 불가해요. 우리가 부처님이 개를 지켰나 안 지켰나를 쳐다보고서는 부처님이 개를 어겼습니다. 근데 당신은 부처 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걸로 따진다면 대받았다가 최고였어요. 왜? 대받았다가 부처님 교단을 뒤엎어서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아무리 해도 부처님의 이,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혹하게 현혹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을 고안해낸 게 부처님은 타락했다. 옛날의 부처님이 아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뜨듯이 달라졌다 하면서 부처님 옛날에 저 산에서 절도 없는 곳에서 그냥 주무셨고 옷도 허름한 옷 맨날 누더기 옷 입고 사셨고 그랬는데 지금 부처님 봐라 왕들이 주는 음식도 먹고 장자들이 주는 지어준 아주 큰 절에서 살면서 제자들의 시봉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신다. 저게 무슨 수행자냐? 나는, 나 대받았다는 부처님 같이 그렇게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진짜 올바른 불교를 내가 하겠다 하면서 다섯 가지를 딱. 난 이렇게 살겠다. 첫째.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대충 이런 거예요. 첫째. 나는 절에서 살지 않겠다. 산 밑에서, 무덤가에서, 나무 아래서만 먹고 자고 하겠다. 나는 부자들이 주는 맛있는 음식 공양받지 않겠다. 난 아주 안 좋은 음식만 먹고 살겠다. 난 옷, 막 그때 당시 막 왕이 이 가사 한5 0 0벌을 보시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난 그런 가사 받지 않겠다. 질 좋은 가사 안 받겠다. 나는 저기 저 무덤가에나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신도님들이 입다 버린 그런 옷만 찾아가지고 쪼가리쪼가리 기어가지고 입겠다. 그게 진짜 수행지 아니냐. 이러면서 강화된 다섯 가지 계율을 딱 가져왔어요. 부처님께서 그것은 정법이 아니다, 그것은 중도가 아니다 이러셨어요. 아니, 당장 마하 가섭이라고 하는 두타행 그렇게 두타행을 아주 청정범행을 하고 있는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가섭에게도 부처님께서 몇번 권했어요. 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절에 와서 제자들에게 시봉도 받고 좀 편한 절에서 좀 살아라. 근데 가섭이 저는 제가 두 타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없습니다. 그냥 제 성향상 이런 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좋은 곳에서도 탈수 있고, 산에서도 살수 있고, 무엇이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게 편하고, 저 하나 정도의 제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나중에 이런 성향이 맞는 사람에게는 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에 저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가 여기에 거기에도, 두타행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만이 옳다라고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인정하겠다 해서 두타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청정범행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어떤 행위 속에 청정범행이 깃들어 있을까요? 거짓말을 했다고 청정범행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 할 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짓말은 해야죠. 누군가를 살리는 거짓말은 해야죠. 그게 청정범행이에요. 고기 안 먹는다고 그게 청정범행인가요? 부처님 고기 안 드셨나요? 주는 대로 드셨죠. 그러니까 그 겉모양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는